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자, 좋아요. 오늘의 영상은 좋은 연극 영화과, 즉 좋은 연영과를 어떻게 가냐, 그리고 기준 이걸 알려드릴게요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연영과 베스트 학교 어디일까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곳, 영순이, 한예종이 있죠. 그리고 중앙대, 동국대, 그리고 서울예대, 그리고 한양대, 단국대, 또 어디냐? 세종대,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. 그렇다면 그 연영과를 왜 가고 싶을까요? 단순히 서울이라서?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연예인이 많아서?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자기 만족? 뭐 그런 걸까요?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?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런 자부심? 그런 걸까요? 제 생각에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. 네, 거의 다 맞아요.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좋은 학과들을 가는 거겠죠. 뭐 연영과뿐만 아니라 뭐 경영과라든지 영문과라든지 아니면 뭐 스카이 대, 쉽게 말해 뭐 어디냐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 또 어디냐 그뭐 아무튼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. 그렇다면은 뭐 인솔 쪽을 들어가면은 뭐가 좋냐? 기회들이 많아요. 뭘 보고 싶은 거라든지, 아니면은 뭐 공부라든지, 아니면은 뭐 오디션이라든지,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뭐 촬영이라든지, 뭐 등등등이 있겠죠. 근데, 그리고, 좋은 환경, 좋은 수업, 뭐 퀄리티, 뭐 기회,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는 맞습니다. 근데 그렇다면 뭐 지방대는 안 좋냐? 아, 그것도 또 다르죠. 뭐 인솔에 비하면은 조금 기회라든지 뭐 그런 뭐 환경이라든지 조금 솔직히 조금 나쁩니다. 그치만 저는 그래요. 이 위기가 곧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?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? 사람의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대부분 난 지방대 들어갔는데 뭐 어떡하지? 뭐 재수, 반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잠시 접어두고요. 요 뭐라 그럴까? 이 지방대에서 원탑을 먹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근데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울 거예요. 지방대인데 얘는 맨날 주인공만 해. 지방대인데 얘는 성적이 너무 좋아. 지방대인데 얘는 뭐 특기가 남들보다 남달라. 뭐 이런 것들. 넘버 뭐야? 탑을 먹으시면 됩니다. 탑. 그래야지 요런 지방대라는 이제 뭐라 그럴까 컴플렉스 아니 뭐 아무튼 요런 것들이 이렇게 싹 감싸지죠. 자, 이렇게 감싸진 다음에 뭐 졸업을 했잖아요. 뭐 오디션을 보든 뭘 하든 뭐 촬영장을 다니든 좋아요. 근데 분명히 마음 한구석에 난 지방대라는데 뭘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. 자, 그럴 때 선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뭐냐? 하나는 학사 편입,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원을 가시면 됩니다. 과정은 다니는 기간은 한 2년 정도 소요가 돼요. 학사 편입은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대학원은 최종 졸업이 목적이다 생각하면은
좋은 대학교 인서울로 나와가지고 졸업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기자로 가실지 아니면은 뭐 학자의 길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자의 길로 가신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좋은 학교 나와서 그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 박사 졸업하시고 그래야지 좋은 기회들이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시간 투자죠. 뭐 연기자도 똑같아요.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하나 뭐 학자의 길로 선택해서 시간을 투자하나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요즘 추세들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그 동대학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, 가능성이 있다 라고만 말하고 싶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.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 기준 이걸 알려드릴게요. 좀 서두가 좀 길었죠. 첫 번째, 그 학교의 역사, 그 다음에 그 학과의 역사, 그 다음에 그 학과생이 있으면 졸업생이 있잖아요. 그 졸업생들이 뭐 하는지, 그리고 연영과니까는 활동을 많이 하는지, 뭐 배우로든 아니면 스텝으로든 뭐든,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수업의 질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아무리 인솔이라고 해도 수업이 개판이면은 개판이고 지방대라고 해도 좋은 게 더 많다고 듣긴 했어요. 제가 이걸 왜 말하면 대학원 다닐 때 어떤 한 교수가 있는데 한 두 교수인가 한 교수인가 있는데 와, 그 과목이 놀자판이었어요. 수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책을 사래요. 샀죠. 거기에서 수업을 하더라고요. 쉽게 말해 그 텍스트 문구 그대로 선생님의 생각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의 생각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어떠한 교수는 토론만 계속하고 아 물론 대학원이라서 뭐 토론을 많이 한다고 쳐요. 그치만 토론만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없고 끝나고 요것만 좋아하시는 그런 교수분이 계셨죠. 지금은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수업의 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.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교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냐에 따라 그 학과가 뭐라 그럴까? 업이 되냐 다운이 되냐 요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한 일화가 있는데 한양대 교수님 최영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듣기에는 한예종에서 수업도 하셨대요. 그치만 뭐 본의 아니게 뭐 어떻게 해서 뭐 한양대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듣긴 했어요. 그렇다면은 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수업을 받았던 제자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. 최영희 교수님 있다. 그쪽으로 가요. 아 좋죠. 근데 이동하셨다.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? 똑같이 이동합니다. 이런 게 있다. 교수님이 좋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된다. 오케이? 맨 마지막에는 어떤 연예인이 다니냐, 어떤 연예인이 졸업했냐, 요것도 따지더라고요.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, 뭐, 그렇대요. 일단 참고만 하세요.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
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사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만이라도.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그 다음에 좋은 댓글 뭐 부탁드릴게요. 그렇다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. 아자! 아자! 마자!